네, 안녕하세요. 일요일입니다. 잘 쉬고 계신가요? 어제 이제 수업에 우리 그 파이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오셨어요. 뭐 그분은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. 비트코인 초창기부터 채굴해서 5불에도 5만 원에도 팔아보고 8천만 원에도 팔아본 분 어제 이제 오셨었어요.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주변에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 파이코인 그거 뭐 비트코인처럼 오르겠습니까? 그냥 뭐 얼마 가면 다행이지. 그러면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. 파이코인 안 올라가면 난 죽습니다. 그러는 분이 있다고 해요. 아이 100% 이해되죠. 뭐 제가 예전에 증권회사 있을 때도 어떤 한 직원의 부인이 사장한테 편지를 썼는데 사장님한테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 사장님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. 갑자기 남편이 새벽에 일어나서 막 새벽 기도를 가고 뭐 난리를 쳐서 알고 보니까 주식을 샀는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뭐 여러 사람 사줘갖고 그렇게 갑니다. 주식은 자기가 사놓고 떨어진 다음에 그거를 하느님이나 부처님한테 어떻게 해달라 그러면 그게 됩니까? 아유, 그러니까 그 연못에다가 돌 던져놓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갖고 떠올라라 떠올라라 라고 기도하면 그게 돌이 떠오르냐고요. 그래서 그 편지로 인해서 그 증권회사 직원들이 회사에서 추천 종목 외에는 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정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파이코인이요, 제가 올해는 저는 최저가를 파이코인의 가치를 저는 300불로 봅니다. 난 300불 밑에선 안 팝니다.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파이코인을 300불, 그러니까 40만원,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오르는 거죠. 지금 IOU 가격이 39,000원이니까 이거 올리는 거 파이코어 팀에서 못합니다. 파이코어 팀에서 못해요. 누가 할 수 있느냐? 파이오니어가 해야 돼요. 파이오니어 중에서도 제일 똑똑하고 제일 지독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한국 파이오니어들이 해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거를 오늘 좀 말씀드리기, 암호화폐 가격 결정 방식부터 아셔야 돼요. 그래야지 내가 지금 파이코인 채굴하고 있는 게 이 파이코인 가격을 올리는 거는 코어팀이 아니라니까요, 이제는.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아이고 나 죽어요. 예,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죽어요. 예,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. 블록체인 사업 계층이라는 게 있어요. 지금 파이코인이건 비트코인이건 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잖아요. 그럼 레이어 0, 레이어 1, 레이어 2, 레이어 3 뭐 이렇게 있어요. 이런 게 있는데 예, 집으로 따지면 레이어 1은 기초공사 그러니까 베이스죠. 베이스를 딱 깔아주는 거죠. 그 다음에 레이어 1은 그야말로 이제 1층 뭐 기둥 세우고 대들보 세우고 그 다음에 레이어 2는 뭐 인테리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 거. 레이어 3은 이제 외관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. 파이코인은 레이어 0부터 쫙 이거를 다 하고 있는 거죠. 지금 뭐 비트코인이 레이어 0이라고 봐야죠. 레이어 1은 대표적인 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거 보고 레이어 2에 집중하고 있는 게 폴리곤 뭐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레이어 3는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블록체인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는 데를 많이 보시면 되는 거죠. 우리나라도 뭐 블록체인 랩스라든가 이런 회사들 있죠. 이렇게 있는데 블록체인 사업의 첫 번째 단계가 레벨 1, 블록체인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니콜라스 부부도 이 블록체인 사업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첫 번째 단계는 가치 저장이 되느냐. 당연히 비트코인이 짱이죠. 비트코인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치 저장. 비트코인이 짱이고 지금 뭐 완전히 이거는 뭐 독보적인 거잖아요. 그 다음에 비트코인 사업의 두 번째 단계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가지고 레이어 1에서 레이어 1으로 딱 올라서는 기초를 깔아줬던 이더리움이죠. 이게 두 번째 사업이고 이 두 번째 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알트코인이 만들었고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웹
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알트코인들이 생긴 거죠. 그리고 지금 파이코인은 어디다가 승부수를 걸고 있냐면 레이어 1하고 레이어 2지 첫 번째 단계하고 두 번째 단계에는 블록체인하고 이더리움이 딱 잡았고 세 번째 단계 여기는 지금 이거는 아직 왕자가 정해지지 않았어요. 웹 3.0이에요. 이게 누가 될까 하는 거예요. 이게 누가 될까 하는 것이 지금 웹 3.0 사업인데 웹 3.0 블록체인 사업의 세 번째 단계인데 이런 이제 기초공 이런 사업 단계가 여태까지 10년간 흘러왔지만 이게 이제 법과 제도와 여러 가지 규율과 룰이 만들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.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것을 파이코인에서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자기네들이 조건 1, 2, 3 중에 3에다가 얘기를 한 거죠. 그건 외부적인 요인이니까. 그러면서 로드맵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자기네들이 뭐 여러 가지 뭐 개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KYC잖아요. 그런데 자기네들이 잘 하겠다라는 그 개발이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엄청난 벽에 부닥친 거예요. 쉽게 얘기해서. 해커톤도 해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지금 이제 그 앱에 그 지금 현재 한 100개 정도 앱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? 자 그럼 봅시다. 제가 왜 파이코인이 300불 가는 거는 코어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파이오니어들 우리 한국인들이 앞장서서 해줘야 된다고. 얼마 전에 뭐 안동수 박사님이나 뭐 저기 뭐야 우리 커피 도사님 뭐 이런 분들 참 그 고생을 해갖고 파이코인 책도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서 저 세미나도 하고 했잖아요. 정말로 포럼을 하고 뭐 지금도 뭐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. 그런 분들 그 자기네들이 결제 매장도 만들고 또 결제하는 방법 지갑 만들고 이게 전부 다 지금 웹 3.0과 관련된 거거든요. 블록체인 사업의 세 번째 단계라고요. 사실은 그런 분들이 코어팀에서 제일 사실 많은 공로를 해줘야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암호화폐 가격 결정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. 근본적으로 이 암호화폐는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. 하나는 증권, 하나는 화폐. 그래서 이제 증권식의 가격 결정 방식이 있고 화폐식의 가격 결정 방식이 있어요. 증권은 어떻게 되냐면 증권이라는 것은 미래에 이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해서 미래에 나올 배당의 합 혹은 야 이거 뭐 지금 지금 이거 저기 뭐야 그 반감기가 와가지고 이거 더 올라가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어 막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처럼 야 이거 ETF도 해 이게 제도권에서도 들어와 시장 투자 심리 미래 배당의 합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암호화폐가 결정이 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야 증권형이다 뭐다 투자자 보호해야 된다 니네 투자자 보호하려면 니네 준비금 갖춰야지 공시해야지 주주관계 명확히 해야지 이런 거를 지금 SEC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. 또 하나 방법은 화폐예요. 화폐식이라고요. 화폐식 가격 결정 방식은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화폐가 있잖아요. 한국에 원이 있고 일본에 엔이 있고 뭐 루피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이거는 뭐냐면 그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와 크기. 그러니까 지금 달러에 대한 신뢰와 달러에 대한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. 근데 한국만 해도 그게 안 퍼져 있잖아요. 뭐 베트남에 가도 한국 돈 받기도 하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받기도 하고 받긴 받아요. 위안화 같은 것도 받아요. 근데 자유중국 돈 받나요? 받긴 받지만 뭐라 그러죠? 와리깡? 할인? 그게 엄청나게 심하죠. 한국 돈도. 그러니까 한 뭐 10% 20% 해갖고 그 사람들도 또 환전해야 되니까. 왜 그렇죠?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와 크기가 달러에 못 미치고 엔화에 못 미치고 중국 위안화에 못 미치니까 유로화에 못 미치니까 똑같아요. 지금 그래서 암호화폐 자기가 우리가 파이코인 안 돼요. 그렇게 되면 나 죽어요.
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, 그렇게 자기가 그러한 상태가 두렵다면, 그러면 지금 뭐를 해야 되죠? 내가 파이코인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는 거죠. 그래갖고 자기 리퍼럴 그룹이 최소한 20명은 되고 난 다음에, 혹은 100명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얼마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돼야 되는데, 아이 뭐 그냥 자기랑 몇 사람 몇 명 달랑 해놓고 난 다음에 이게 얼마 가야 된다라고 하면, 그게 참 주식 사놓고 새벽기도 나가서 하느님이나 부처님한테 책임져달라는 것처럼 얼마나 인생, 그거는 세상을 무시하는 행동이잖아요. 자기는 뭐 하나도 안 하고서, 이게 예전처럼 아무것도 몰랐던 비트코인 초기 같으면 그럴 수 있지만, 이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암호화폐로 돈 벌겠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,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, 이거 어휴 이거 나 100불 안 가면 죽어요, 나 이거 10불 안 가면 죽어요,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양심이 없는 거잖아요. 세상을 깔보는 거야. 다른 사람들 죽어라고 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서 그렇게 떼돈을 벌겠다라는 그 마음이 올바른 마음이냐고요.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도. 그러면 자기한테 이거 사람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이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, 오늘 영상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,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지금 파이코어 팀이 못하잖아요. 파이코어 팀은 자기네가 얘기했잖아요. 내가 할 거, 고객이 할 거, 세상이 할 거. 그런데 지금 고객이 할 거는 KYC고 세상이 할 거는 네트워크인데, 지금 파이 쇼핑몰 만들고 파이 결제 매장 만들고 사람들한테 노드 깔아주고, 이제 커피 도사님 같은 사람 내가 너무 고마운데, 뭐 그냥 자기 가게는 전주에 있는데 뭐 며칠 전에는 대구에서 사람들하고 또 뭐를 하고,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이 네트워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. 근데 파이 보세요. 지금 제가 이제 파이코인이 뭐 아트페스티벌 같은 거 해요. 이거요. 코어팀에서 이거 하잖아요.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. 근데 안 하면 안 돼. 안 하면 안 돼요. 파이코인 지금 뭐 이렇게 썸네일 들어가면 모바일로 한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. 지금 모바일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. 예, 이렇게 베이스는 깔아놨어요. 베이스는 깔아놨는데 코어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이제는 코어팀에서 할 수 있는 게 정책 방향밖에 없고요. 어떤 기술 개발, 앱 개발, 뭐 아트, 해커톤? 아니에요. 지금 여기 뭐 해커톤 대회 같은 것도 하잖아요. 예, 중요해요. 중요한데 예전처럼 중요하지 않아요. 개발자 찾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몇 명의 슈퍼 개발자들만 있으면 돼요. 이제는 일반 개발자들은 거진 필요 없어요.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이런 영상 올린 적 있어요.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니까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, 구글이나 이제 애플에서 저기 트위터를 퇴출하겠다, 이렇게 약간 이제 정치 이념적 싸움이 있었었죠. 그랬더니 맘대로 해. 나 스마트폰 출시할게. 나 안드로이드하고 애플 대체할 스마트폰 출시할게. 그러니까 그냥 도지코인 확 올라버렸잖아요. 이게 뭐죠? 새로운 운영체계와 새로운 앱스토어를 만들겠다라는 거죠. 지금 파이코인이 로드맵에서 뭐 앱을 100개 했다, 뭐 이 앱을 만들 수 있는 개발자들을 추천해달라, 개발 대사를 해달라, 이게 전부 생태계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. 이 생태계를 몇몇의 개발자들과 몇몇의 경영자들이 만들었는데, 이제는 이거를 만드는 게 인공지능이 만들어요.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특강을 해갖고 올린 거예요. 돈 얘기하면서. 이렇게 됐을 때 잠재적인 지불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게 뭔 소리인지 아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, 지금 이렇게 파이코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
앱에다가 모바일, 지금 모바일에서 거래되는 게요. 제가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되겠네. 모바일에서 거래되는 게요. 한국 GDP의 3분의 1, 한국 GDP가 한 1조 6천억 불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이 모바일에서 사용되는 결제하고 광고가 5,400억 불이 넘었어요. 작년에.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 거거든요. 이 폭발적인 데다가 암호화폐를 채굴해서 지불수단으로 만들고 그거로 또 뭐를 하겠다라는 5년 전에 기가 막힌 시작을 하기는 했어요. 자,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해야 되겠습니다. 더 중요한 게 2탄에 나오네요. 감사합니다.